아비가일의 소원대로 맛집도 갑니다. 좋아요. 이번엔 날 놀라게 할 속초의 마지막 맛. 속초에 왔으면 역시 바다의 진미 제대로 맛보고 가야겠죠. 아삭한 채소 위에 올리는 빨간 육수 얼음, 그리고 푸짐하게 대미를 장식한 각종 해산물까지. 시원한 바다, 깨끗한 바다, 맛있는 거 가득한 바다의 밥상에 준비가 됐습니다. 오! 비주얼만 봐도 배가 부르다. 해산물 총집합! 와,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. 완전 초대박 아닙니까? 오, 와, 역시 속초입니다. 역시 바다 도시로 오니까 싱싱한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들이 가득 이 모래 안에 들어왔는데요. 오, 오늘은 이 그릇 안에서 속초 바다의 맛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화! 날씨가 추워져도 포기할 수 없는 맛. 시원하게 얼린 사골 육수와 어우러진 이색 별미. 해삼, 활전도, 가자미, 방어, 오징어 멍게까지 입으로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서 나가지 마. 들어와. 아, 여러분. 오늘이 모래에 들어간 해산물들이 다 너무 맛있는데요. 특히 제 마음의 1등은 바로 방어인데, 왜냐면 지금 방어 제철이거든요. 그래서 방어가 더 달고 더 통통하고 더 매끄럽게 들어가는데, 아 정말 너무나 맛있다. 이렇게 크고 다양하고 신선하고 맛있는 물에는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. 정말 깊은 바다의 매운이 느껴지는데요. 바로 이 섭국 때문입니다.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국물부터 맛을 봅시다. 일반 홍합의 3배 크기, 섬으로 끓인 섭국. 칼칼한 그 맛에 반했어요. 오, 오, 와, 역시 홍합이 들어가니까 진짜 진한 국물의 맛인데요. 와, 여기 안에 이 섭국에 들어간 홍합은요, 일반 홍합이 아니라 자연산 홍합입니다. 그래서 크기도 더 크고 맛도 아주 더 깊숙한 이런 바다의 맛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홍합이랍니다. 국물 한 방울까지, 어우, 먹방 여행 제대로다.